사랑할 수 있다. 뭐 하는데? 있다. 어? 아니 안 돼. 어? 잘생긴 서인국 얼굴 멸망을 사랑하냐 못하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 되겠다. 동경은 멸망 사랑하기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나 혼자 간다. 내 방에서. 왜? 정 때려고. 그런데 이번엔 멸망이 동경을 같이 자자 꼬시기 시작하는데. 나랑 같이 자자. 야, 너 연기하지 마. 이거 약간 설릴 때 다시 확인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들켰네.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아 맞다, 피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 아무튼 뭔가 뒤바뀐 상황. 너 들어가면 이 집 어떻게 해버려야겠다. 야! 그리하여 멸망의 집과 동경의 집이 퓨전하는데. 나 진짜 네가 우리 집 어떻게 할까봐 여기서 자는 거야. 어 진짜야. 그래. 사랑이 뭔지는 알아 네가? 뭘 자꾸 사랑을 해 나보고. 사랑해. 대신 죽어줄게. 그토록 인간을 미워했던 멸망이 동경을 대신해서 죽어준다고요? 잘 자. 멸동 커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못 죽는다며. 그걸 알면서도 왜 그랬냐고 겁도 없이. 멸망은 계속되는 동경의 돌발 행동에 그녀가 더욱더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맨날 맨날 아파 죽겠는 얼굴을 하고서 왜 그랬냐고 물으면 뭐배 어쩌라고. 됐다 그만하자. 그냥 그랬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의미의 단어. 그냥 그랬다고. 그니까 그냥 왜. 사람의 생각을 읽는 멸망도 그냥을 읽을 순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냥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새끼가 재수 없게 울려. 결국 누나 동경의 시한부 인생을 알게 되어버린 동생. 아 좀 그만 울어. 어떻게 그만 울어. 누나가. 누나 시한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누나 옆에 있는 이 남자. 형님. 생각해보니 사람이 진짜 진국이구나. 진국이 아니야 인국이야. 인국을 뛰어넘는 진국.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로 보입니다. 우리 같이 살아. 살아도 돼. 걔네 같이 살고 있어. 누나 일단 푹 자. 내 걱정하지 말고. 철없어 보이는 동생에게 누나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에 끌리듯 각본에 끌리듯 멈춰선 곳에는. 네 어서오세요. 알바생 구하시나요? 이것 또한 신이 말하는 운명인가요? 합격. 한편 동경은 머지않아 사랑하는 이모도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될 거라는 현실에 또 한 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 시각 멸망은 오늘 낮에 있었던 상황을 되짚어보는데. 죽어! 인간을 초월한 존재인 자신을 감싼 동경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넌 왜 그런 건데? 뭘? 왜 저 아이를 보호했냐고. 제가 먼저 그랬으니까. 댓글 보니 이 신의 팬들도 많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다. 나도 알고 싶긴 해. 정말 그냥인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럼 물어봐. 짜잔, 멸망이 돌아왔다. 언제 왔어? 그냥이 무슨 뜻인데? 아 그냥이 그냥이지 뭔 뜻이 있어. 내가 사라지게 되면 네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가? 역시.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한번 노력해볼래? 노력? 동경은 인간의 심리 탐구를 제안해보는데. 아, 넌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나?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의 표정과 말투, 행동을 관찰하며 심리를 파악해보기로 하는 멸망군. 아, 저 사람.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는 거 같아? 술 마시고 싶어 죽겠나 본데? 팔뚝에 생긴 지방 좀 제거 수술해서 한 2주 술을 못 마셨대. 오, 그럼 안 되지. 아니라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고 딱 보고 딱 생각을 해보라니까. 나 때문에 짜증난다. 빡 쳤다. 잘하네. 근데 넌 이름이 뭐야? 이름은 뭐야? 나도 열받았을 때 야 어쩌고 그러게 맨날 지만. 이름 같은 거 없어. 그딴 건 사람한테나 필요하지. 야 그럼 사람 하자. 난 사람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이름 말이야 이름. 사람 하자고. 김사람 좋네. 그러는 거야 진짜. 그때 야 김사람.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멸망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아니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 뭘? 보고 생각하라며. 컴온. 그렇게 실천하는 멸망 김사람 씨. 그러니까 정민 씨? 그럼 이분이 정민 씨지 주익씨겠냐? 저 뒤에서 부르는 사람도 신 아니야? 멸망한 인간들의 시선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민 씨랑 사귀어? 제가요? 왜요? 아까부터 너무 쳐다보길래. 멸망한 동경만을 바라보고 동경만을 생각하고 동경만을 관찰합니다. 피나는데? 나? 이거 왜 붙이는데? 이건 그냥 위로 같은 거라고. 위로. 아파서 아팠겠다 해주는 그냥 그런 거라고. 또 그냥이라고 하네? 그냥. 그냥이란 뭘까? 멸망은 시험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가 뭔데? 인쇄. 자, 이게 클릭이야. 못하겠냐? 어? 어이씨, 뭐야 이거. 마우스 뭐하는 거야 이거? 그냥 그래봤어, 나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회사 내에서 동경의 심리 파악을 끝내는 아니야. 멸망. 너 설마 내일도 올 거야? 내일은 안 가. 뭔데? 여기 이 사람 이번에게 내려. 어? 진짜? 자리 선정 능력이 거의 멸망급 남친이죠? 나 입사 이래로 처음으로 앉아서 퇴근해봐. 보고 생각해봤어. 응? 힘들어 보였고 그럼 안고 싶겠구나 생각했고. 사람 다 됐구나. 하지만 진짜 회사 생활을 보지 못한 멸망. 안 써요. 그 얘기하러 오신 거잖아요. 됐죠? 멸망 보고 있나? 이게 진짜 인간의 삶이야. 짠! 이게 법카라는 건데. 비싼 거 먹어도 돼요? 그럼요. 그럼 저는 역덕. 그리고 그곳엔 위장 멸망이. 어서 오세요. 까꿍. 야! 너 우동사리 치즈 두 번 추가 모든 튀김에 야채 튀김 빼고 김말이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우동사리 치즈 두 번 추가 모든 튀김에 야채 튀김 빼고 김말이로 해결될 줄 알았으나. 근데요. 네? 난제가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뭐예요? 여기는 소세지가 왜 없지? 소세지. 소세지 여있네. 그런데 멸망이 좀 이상합니다. 소세지 더 추가해도 돼요? 아우 그럼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추가하셔도 돼요. 여기요. 여기 소세지랑 치즈 좀 추가해주세요. 없는데? 어 그럼 만두 추가해주시고. 없어. 그럼 메추리 해주시고. 없어. 사장님. 연민도 사랑도 마음도 없는 김사람 씨가. 이게 뭐야? 이거 질투 맞죠? 야 너 어린 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아 네 늙어서 좋으시겠어요? 조그만 게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다 커가지고 여기저기 시비나 털고. 결국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데. 죽고 싶냐? 아니요. 그렇게 인간들의 사회생활에 대해 아주 조금은 알게 된 멸망. 아 진짜 이 어제 태어난 새끼가. 아까나 좀 그래보지. 네가 사회생활을 알아? 사회생활 아니고 감옥생활 같던데. 다들 그렇게 살아? 다 그래.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그때 멸망의 손이 동경의 눈을 가리니. 아 여름이다! 막 이래. 이번에도 동경의 마음을 한눈에 알아보는 멸망. 원할 것 같길래. 진짜야? 어릴 적부터 울지 못한 동경이 마음을 푸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 좀 살 것 같다. 멸망은 자신도 모르게 동경에 대한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동경이 말했던 그냥이라는 말처럼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냥 그냥 동경이 계속 눈에 밟힙니다. 너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너 꼬시려고. 농담. 멸망은 이 순간 그냥이라는 말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날이 좋아서도 아니고 날이 적당해서도 아닌 그냥. 키스할래? 키스하나? 수첩 열고 메모 메모 하세요. 영원처럼 느껴져 내 맘 모르겠니. 그럼 못 들은 걸로 하고 가자. 춥다. 진짜 순간이동 능력 지렸다.
학동경. 어? 다 말랐는데? 빨래 말하는 거야. 그날부터 계속 아른거리는 그 말. 키스할래? 그래서 책상에 붙였으냐? 그래도 살다 보면 민망한 건 뭐 한순간입니다. 영원한 순간이요. 굴욕은 평생 갑니다. 어디 가? 어, 일하러. 뭔가 멸망시키러 간다는 건가? 키스할래? 가 아니라 같이 가. 멸망은 숨이 붙어있는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수많은 원망을 들었을지 모르는 멸망을 조용히 위로해줍니다. 초신성이라고 알아? 별이 소멸해서 사라지는 순간 엄청 밝게 빛나면서 사라진대. 근데 그건 결국 새로 탄생할 별들의 에너지가 돼. 다시 별이 되는 거야. 멸망 자신도 인정하기 싫은 존재 이유를 동경이 밝혀줍니다.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귀찮은 지경까지 왔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아주 잘 고른 것 같아. 그래서 내린 결론인데. 멸망씨는 날 사랑해. 자신을 위한 유일한 사람. 지금도 내 옆에 있어주는 이 사람만큼은.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멸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살려도 괜찮겠다고 날 사랑하는 최초의 인간이 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경도 멸망과 마찬가지입니다. 넌 사라지는 것들을 보는 네 얼굴이 어떤지 모르지. 난 요즘 매일 봐서 알거든. 뭘? 네가 좋은 놈인 거. 그래서 내린 결론인데. 하지만 동경은 자신을 살리려는 이 사람이 나는 널 죽이고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어. 이 세상에 존재했으면 합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동경이 더욱더 신경 쓰이기 시작한 멸망. 사람도 아닌 거한테 사람이라고 짓다니 진짜 이상한 애야. 너한테 잘 어울리네. 이름이? 이상한 애한테 이상한 애가 붙었잖아. 지가 만들어 놓고 이상하다네 나한테? 그래서 사라질 거니? 그러려던 거 아니었어? 그 애한테 사랑받아서. 신은 모르지 않는다. 다만 모르는 척할 뿐. 네 계획대로 될까 그래? 너네 그거 초등학교 앞에 뽑기 앞에서 할 말이야 그거? 무슨 뜻인데? 인간의 사랑은 생각보다 위험해.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버릴 수도 있어. 이것은 신의 떡밥! 한편 동경은 주변을 물색하기 시작하는데. 언니, 언니 주변에 죽이고 싶을 만큼 나쁜 남자 없어? 있으면 소개해줘. 이영기 연결해줘. 죽여줄까? 야! 동경이 세상의 멸망을 선택하지 않으면 동경이 사랑한 사람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동경은 사랑할 쓰레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신 소매치기. 깜짝이야. 대신 죽을 나쁜 놈은 좀 찾아봤어? 넌 나한테 특별하거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멸망의 여신 무빙. 이야, 와. 이게 또 수작불이네? 수작이라니? 남의 진심을? 그런 거 하려면 무슨 코치라도 하나 들고 와서 그래라 진짜. 아, 그랬어야 했나? 야, 경고하는데 너 앞으로 나한테 친절하지 마. 한편 동경의 동생도 동경처럼 머리가 아플까 검진을 해보러 갔는데. 나 이것 좀 따줘. 어? 어? 빨리 따줘요. 목말라요. 이번에도 신은 의도적으로 동경에게 접근합니다. 그 화분은 뭐야? 뭐긴 뭐야, 떡밥이지. 아, 이거요? 싹이 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뭐 심었는데? 글쎄요. 그럼 이상한 게 나오면? 뽑아야죠. 뽑는다고? 괜찮아요. 다시 심으면 되니까. 저거가 저 화분이 약간 운명의 장난 그런 건가? 이건 제 거거든요. 전 다 맞았으니까 이제 갈래요. 어? 어. 이건 선물. 음료수 따줬으니까. 까차 떡밥? 화분 떡밥? 나중에 또 봐요 언니. 편집하다 떡밥 머리가 됐나? 그렇게 신이 주고 간 캡슐 안에는 이건 뭐야? 이 은하수 모양의 그술은 뭐지? 굉장한 떡밥인데? 한편 멸망은 안녕. 야, 너 어떻게 알고 왔어? 이번엔 들고 왔다. 곧 계속해서 동경에게 멸망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모습이 동생의 눈에는 그저 비치죠.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아, 갑자기 무슨. 누나 형님한테 꽃 받은 김에. 아, 꽃? 야, 야, 아니 이건. 그때 와. 동경도 알지 못했던 멸망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 왜 이래? 얘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잘 나왔구만. 잘 나왔네. 야, 이게 사람들한테 다 다르게 보이는 건가? 내가 말 안 했나? 맞아? 진짜야? 헐! 야,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너는 진짜 네가 아니야? 진짜 나야. 이거는 나레이션 지었습니다. 너만 봐, 진짜 나는. 그런 거 같더라고. 왜? 그러니까 네가 이상하다는 거야. 나를 알아보고, 나를 부르고, 이름 붙이고. 왜 고백처럼 들리지? 어? 야, 그래서 네가 나한테 막 사랑하라고 그런 거구나. 원래 자기 진짜 모습 알아주고 막 그러면 괜히 심쿵해가지고 막 그러잖아, 그치? 어? 아니 그러니까 심쿵했다고 자백하는 동경 씨. 야, 이럴 때 반응 없으면 말한 사람 되게 민망한 거 알지? 혹시 내가 전곡을 찔렀나? 어? 나한테 이런 여자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건가 지금? 맞아, 나한테 이러는 거 네가 처음이야. Come on. 동경은 농담처럼 던졌던 멸망의 멘트가 다시 생각나게 되고 며칠 뒤 멸망의 모든 말이 진심임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생각이 있는데 소원 말이야. 그냥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빌면 어때? 그게 된다고? 안 될 것도 없지. 사랑에 빠져라, 사랑에 빠져라, 사랑에 빠져라, 사랑에 빠진다, 나에게 빠진다, 나에게 빠진다. 여러분도 빠질 것 같으십니까, 사랑해? 되지? 멸망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처음 동경이 계획한 대로 멸망을 사랑하게 된다면 동경은 아무도 잃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멸망 또한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랑이 시작된 걸까요? 동경은 고민을 털어놓기로 합니다. 팀장님, 누가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뭐비실 거예요? 복권. 아, 내 품고 있는 소원인가 봐. 그럼 100개밖에 못 산다 치면요? 당연히 더 살게 해달라고 필요하지. 그 소원은 빼고. 그때 소름 돋는 팀장의 한마디. 소원 들어준다는 남자가 잘생겼어? 네, 좀 생기긴. 에? 어떻게 아셨어요, 남잔 거? 아니, 잘생긴 거. 아니, 저... 뻔하지. 로맨스 남주 중에 안 잘생긴 놈 있냐? 그럼 너랑 진한 사랑 한번 하고 싶다고 해야지. 아, 진짜. 역시 정답은 하나인가? 진짜 내가 널 사랑하게 해줘. 이렇게 빌어야 되는 건가? 아, 진짜 그거밖에 없나? 글쎄, 따때. 뭔 소리야? 그 반대. 내가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게 해줘. 되도록 미치게. 동경이 멸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멸망이 동경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몰라. 말하면서 생각 중이야. 멸망이 동경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 무슨 히든 룰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 드라마니까 뭔가 있겠지. 뭐 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뭐 해금이 된다던가. 맘놈의 인생이 맨날 피고 비가 와도 우산 하나 없고. 뜰래? 어? 옛날 유머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 일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비사이로 마카라고 합니다. 아직도 힘들어? 아, 이제 괜찮아. 가. 거봐. 비 별거 아니지. 너만 우산 없어도 별거 아니야. 그냥 맞으면 돼. 맞고 뛰어오면 금방 집이야. 너에게 우산이 돼줄게란 식상한 말 대신 생각보다 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역시 멸망. 그날 밤 동경은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소원 있어. 네가 날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소원으로 빌 수 있어? 아니. 왜냐면 멸망은 동경의 소원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Here with me. 그 눈빛 스치면. 나레이션 그냥 읽으세요. 어쩌면 처음 동경이 현관에 발을 들인 순간 신이 말하는 운명이 멸망에게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시스템을 어지럽힌다면 삭제해야지. 그대 향한 내 마음. 왜? 혹은 리셋하거나.
멸망! 멸망 어디 간 거야? 멸망! It's about you, follow, we are mad. 멸망이 동경을 사랑한다면 이건 신이 계획한 운명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 걸까요? 잘해주는 사람들은 꼭 사라진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엔 네 책임이 있지. 그만! 데려다 주게 해줘요. 걱정돼서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동경이 아픈 거? 사랑을 받겠다는 말이지, 걔한테. 잘못 내린 결론이었어. 그거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존재해서 네가 불행한 거라고. 그러니까 선택해, 세상과 너를. 한편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진아는 오늘도 현규의 기억에 갇혀 있습니다. 신선해서 좋았는데 점점 갈수록 여기 남주도 저기 남주도 다 똑같네. 진아의 소설 속 주인공은 전부 현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걔가 모델이라서. 이현규 복수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이현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현규 새끼 동창이 온다며? 나 예쁘게 해줘. 한 10배. 아니야, 30배. 아하. 개왕권 쓰냐? 어, 눈빛 좋은데? 아주 좋은 자세야. 내가 오늘도 머리 빡시게 해줄 테니까 딱 기다려. 그때 울리는 전화 한 통. 다른 의미의 첫사랑 차주희. 네. 이게 뭔데요? 제안? 탑텐 안에 반드시 들게 해드릴게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제가. 아, 탑텐 그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절대 수금, 절대 복종할 자신 있어요? 그럼 더 쉬운데. 그걸 제가 어떻게 믿고. 머리였어요? 섬세한 남자 차주희. 동창회가 있어서. 이연기도 오나? 눈치 빠른 남자 차주희. 만나지 마요, 걔. 소유욕 강한 남자 차주희. 근데 이렇게 말해도 갈 거죠, 걔 만나러. 궁예 차주희 누구인가? 그건 그쪽이 상관하실 바 아닌데요. 작가님 글 다 봤는데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새로운 남주. 프로러버 차주희. 그거 도와줄게요, 내가. 그러니까 미련 버려요. 그거 복수 아니고 미련이야. 미련 버려. 네 마음 내가 접수한다. 결국 진아는 동창회를 버리고 작업실로 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 진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 밤에 단둘이 집에서. 이거 너무 빠르지. 프락셀을 밟아버리는 차주희. 터치. 아까부터 거슬렸어. 깔끔한 차주희. 왜요? 이런 거에 설레요? 정체가 뭐야 차주희? 너도 아니요? 뭐 신한테 뭐 하나 받았어 능력? 그렇게 첫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주 낯이 익은 물건 하나가. 가져갈게요. 비와요? 어? 어? 이 남자가 그 남자? 비 안 와요. 근데 이거 내 거니까. 공과사가 분명한 차주희. 하지만 결국 진아는 동창회에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현규를 만나게 되는데. 현규 아직도 떡 안 먹나? 떡? 뭔 소리야? 내가 떡을 왜 안 먹어? 나 떡 안 먹어. 나 떡 진짜 싫어. 취했어? 아니, 나 이 정도로 안 취해. 술 잘 마셔. 그래? 다행이네. 데려다 줄까? 괜찮으니까 가라고.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말만 오고 간 채 다시 멀어지는 순간. 처음 느낀 그때의 설렘을 추억하는 현규. 그 시각 차주익도 진아와의 첫 만남을 꺼내보는데 과연 현규, 주익 그리고 진아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요? 아니 거의 다른 드라마로 빼놔도 얘네 이야기 재밌는 것 같아요. 흥미롭습니다.